제가 옥수수 사왔습니다. 여름 간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옥수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먹던 정말 친숙한 음식이다 보니까 옥수수가 왜 좋은지,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영양소를 이걸 쫙 뽑아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좀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뭐 유튜브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럼 정말 좀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거 이거 좀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옥수수 주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옥수수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 옥수수에는 눈의 노화를 예방한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루테인 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걸러주는 필터 기능을 하고 황반 변성도 예방하고, 지아잔틴 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뭐 백내장, 녹내장, 망막 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눈 건강을 위해서 지아잔틴이 포함된 루테인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동시에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함량은 좀 적지만 식품으로 드실 때 우리가 흡수율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수수 먹을 때는 눈 영양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 성분이 풍부해요. 옥수수의 씨눈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우리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옥수수에 풍부한 토코페롤 성분이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노화, 면역력,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도 많아요. 옥수수에 많은 티아민 성분이 당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작용하는 효소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인데, 우리가 이 티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당질이 분해가 안 돼요.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막 이렇게 몸에 쌓여서 그러니까 피로감을 좀더 쉽게 느끼겠죠. 특히 밀가루, 흰쌀, 설탕 같은 300식품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술 마시게 되면 티아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핍되기가 쉽거든요. 티아민이 풍부한 게 바로 옥수수.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아, 지치지 않은 여름을 보내봐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옥수수 변비에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옥수수 100g에 들어있는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한 12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위 5개, 복숭아 7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와, 많이 들었네? 맞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소화 속도가 더 느려서 포만감을 유지하기 좋고, 또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대변의 양을 늘려서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옥수수에 붙어있는 옥수수 수염, 이게 혈당 내리고 이뇨작용 활발하게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거든요. 옥수수 찔때 다듬은 옥수수 수염 깨끗하게 씻어서 물과 함께 넣고 찌게 되면 건강에 더 이로운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섯 번째, 이건 비교적 좀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이 옥수수가 항암제, 또 치매 예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인 페룰산이라는 성분인데, 세포의 산화를 유도해서 우리 인체에 손상을 유발해서 암, 뭐 심장 질환의 위험성도 높여주고, 백내장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노화성 그런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 페룰산 성분이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에도 많이 응용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정확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좀 어설프게 알아서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해 왔잖아요. 그것처럼 옥수수가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 효능을 가지는 그런 페룰산의 효능은 고온이 가해져야지 이게 활성화돼서 비로소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시행한 이 옥수수의 항산화 성분을 활성시키는 조리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이 그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가열한 결과 항산화 물질이 최대 9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C 함량은 감소하겠지만, 옥수수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항산화 물질 외에도 항암 작용을 가지는 페룰산이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옥수수를 115도 이상으로 쪄서 먹어야지 옥수수를 항암 효과, 또 치매 방지제로서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옥수수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냄비에 물 붓고 옥수수
쌈듯이 쪄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이 페룰산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냄비에 물을 끓여서 가열하게 되면 섭씨 어때요? 100도 이상을 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끓여도 온도는 항상 100도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에서처럼 어떻게 조리해야지 115도 이상으로 조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어요. 바로 압력솥입니다. 이 압력솥이라고 하는 건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가 압력솥이잖아요. 압력솥 안에 압력이 70에서 90% 이상 높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옥수수 찔 때는 압력솥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끌어들인 슈퍼 옥수수로 내가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옥수수, 그냥 우리가 냄비에 쪄서 먹게 되면 영양가 많은 간식이다. 근데 압력솥에 쪄서 먹었더니 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내가 먹고 있구나.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중에 잘못된 정보를 좀 교정해 드릴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 옥수수가 뱃살 빼주는 식품이란 내용 담은 블로그 또 정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쑥쑥 빠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를 보니까 하루에 10g 이상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 생활 방식, 또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의 어떤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건데요. 매일 10g 이상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5년 뒤에 뱃살의 내장 지방이 3.7% 감소하고, 또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 30분씩 운동을 병행했을 때는 7.4%까지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복부 지방 감소하고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옥수수가 아닌 수용성 식이섬유였어요. 그러니까 복부 지방의 감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있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진리처럼 마구 인용, 재인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옥수수는 음기가 강한 성질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이어트할 때는 조금 멀리 하셔라 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물론 조금씩 드시는 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매일 드시지는 마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옥수수로 뱃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를 혈당지수, GI지수하고 혈당부하지수, GL지수로 설명하자면, 찐 옥수수는 혈당지수가 82, 혈당부하지수가 37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적당한 양으로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옥수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껍질째 먹는 사과, 양상추, 오이에 풍부하잖아요. 옥수수가 뱃살을 빼준다는 건 다소 좀 비약이 있는 주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옥수수를 한번 먹을 때 적절한 양은 옥수수 한 반 개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옥수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옥수수,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루테인, 제아잔틴,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 토코페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티아민,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옥수수의 항산화 성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 이 페룰산, 페룰산이 제대로 좀 활성화된 옥수수를 먹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115도 이상 조리할 수 있는 압력솥에서 오래오래 찌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옥수수는 혈당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뱃살 빼는 식품으로는 안 적당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뱃살 빼주는 주요 성분인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 채소로 섭취하는 게 좋고, 옥수수는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좋다는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름 별미 옥수수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